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육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샵에 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엑소테라 사육장, 상당히 큰 사육장인데 제 몸통만 하거든요. 원래 여기에는 카펫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사육장이었어요. 얘네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알을 낳고 폐사를 했어요. 카멜레온은 알을 낳으면 폐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 사육장이 됐는데, 오랜만에 아시안 포레스트라고 하는 습계 정갈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준성체 5탈피에서 6탈피 되는 개체들, 되게 큰 사이즈의 개체들 사육장이고요. 여기는 3탈피, 4탈피 뭐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아성체 사이즈의 개체들을 여기다가 한 번에 다 떼거지러 넣었는데, 여기는 50여 마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엔 한 28마리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큰 사이즈 얘네들부터. 자, 와. 자,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 먹이를 물고 있고, 먹이를 물고 있는 녀석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열면은 이 녀석도 먹이를 물고 있고, 와, 오늘 귀뚜라미가 들어온 날이라 한번 회식을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귀뚜라미를 타닥타닥 다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도 전부 다 한 마리씩 물고 거의 다 막바지 식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귀뚜라미를 상당히 많이 넣어놨어요. 지금 이 녀석도 보시면은 귀뚜라미를 물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습계정갈들은 먹이를 잘 안 먹는다, 재미없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합사를 해서 사육을 하시면은 그래도 얘네들이 서로 뭐 경쟁의식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먹이를 상당히 잘 먹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가능을 합니다. 카멜레온이 있었을 때 이렇게 생화 스킨답서스를 좀 울창하게 넣어줬었기 때문에 사육장 거의 그대로 살렸고, 스킨답서스도 그대로 심어져 있는 대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사육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키울 때보다 확실히 떼거지로 사육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습계정갈들은 합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합사가 되는 건 아니고 얘네들도 조건이 따르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먹이가 상당히 많아야 되고 숨을 곳이 많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은신처란 느낌보다는 그래도 얘네들이 조금은 은신을 할 수 있고 좀 어두운 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얘네들이 서로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5탈피 이상 되는 개체들의 사육장들에서는 자연스러운 메이팅의 모습도 발견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암컷들이 배가 불러오면은 암컷들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 분리 사육을 하면은 이제 새끼들도 바로 산란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입양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녀석으로도 찐뽕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 넓은 사육장들을 준비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저도 만족하고 여러분들도 만족하고. 그리고 여기는 3탈피에서 4탈피 되게 귀여운 사이즈들이에요. 아마 이 안에서 이 녀석들이 아마 단체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이렇게 잔가지들은 옆으로 좀 빼주고,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귀요미 사이즈의 아시안 포레스트들이 떼거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야, 아주 귀엽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야, 귀여워. 아주 귀여워. 좋아. 아, 그래. 움직이란 말이야. 아주 이쁩니다. 역시 이렇게 합사를 해야 재밌죠, 절지류는. 근데 하지만 우리는 타란툴라나 웬만한 절지류들은 전부 다 합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합사를 잘 못했었는데, 블루바분 외적으로는 이렇게 습계정갈들도 먹이를 많이 넣어주고 이렇게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얘네들도 합사가 나쁘지 않게 가능합니다. 귀뚜라미를 상당히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배고파서 서로 잡아먹는 일은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연에 그런 일은 방지하는 게 합사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녀석 보면은 와, 꼬리를 치켜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뭔가 진짜 정갈 같죠? 아무래도 습계정갈들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독으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또 꼴에 전갈이라고 이렇게 꼬리 치켜들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상당히 귀엽죠. 이 녀석들도 역시 준성체들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찐뽕에서 골라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오셔서 구경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이런 생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세팅에 참고 하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사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습계정갈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좀 구축하는데 이런 합사장이 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아시안 포레스트 입고 소식도 알려드릴 겸 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습계정갈 합사장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뿅.